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코파 유튜브 정책 때문에 2020년도 유튜브를 시작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팁과 미국 생활을 공유하고 있는 미국튜브입니다. 벌써 2020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길 또 축복합니다. 2019년도 하반기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기 시작한 것은 코파 아동정보보호법으로 인한 유튜브 규정입니다. 내 채널은 괜찮을까? 아니면 나도 유튜브를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시작해도 괜찮을까? 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은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하셔도 되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규정이 많이 바뀌어서 제한되는 사항들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유튜브와 구글은 유튜브 유저가 약 2 밀리언 플러스 그 유저로 올라간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3밀리언 유튜버밖에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 아직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시고 자라날 수 있는 에리아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13세 미만의 아동을 타겟으로 한다면요, 유튜브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13세 미만 아동 타겟 채널은 추천 및 수익 창출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전과 비교했을 때는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튜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것이 제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고민만 하시고 포기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다른 길로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즉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코파나 규정이 엄해졌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략을 세워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케팅이라는 것은 그때의 흐름을 보고 현재 상황에 맞춰서 또 전략을 다시 세워서 진행하는 것인데요. 사실 엄해진 상황 때문에 많은 유튜버들이 포기를 하고 안 한다고 이야기한 것 또한 또 사실입니다. 저는 근데 그것을 보고 왜 꼭 그렇게만 해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저는 오기가 생겨서 더욱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채널도 점점 구독자가 많아지고 조회수가 조금씩 늘지만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또 떡상이라고 하죠. 조회수와 구독자가 완전 늘어난 그 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로 성공을 하고 싶으시면은 고민하시고 계획하셔서 새로운 전략을 2020년도에는 적용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세 미만의 아이들을 타겟으로 하신 분들이 유튜브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가 아닌 또 다른 포털에서 하시던지 아니면은 다른 마케팅 방법을 찾아서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분들은 이미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서 나는 해봤자 성공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 또한 그런 영상을 많이 보고요. 같은 주제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같은 주제를 다뤘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을 해요. 구독자가 늘어나고 조회수가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왜 그들은 어떻게 성공을 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분들은 캐릭터가 있습니다. 아무리 같은 주제라고 해도 저희들이 듣기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좋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즉 사람들이 좋아하는 타입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유저가 2 밀리언이 이제 넘는다고 했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들을 잡으시면 돼요. 그들에게 어프로치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셔야 해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마케팅 전략이고 그것이 또한 유튜브 2020년도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성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주제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물론 2011년이랑 비교했을 때 지금은 유튜브가 그냥 단지 취미 영상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유튜브는 100m 경주가 아니라는 거죠. 유튜브는 마라톤이라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달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또 어떻게 어떤 시간에 어느 스피드로 뛰어야 하는지 그거를 다 계획하고 트레이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유튜브로 성공을 하시려면요,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또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생각만 하는 사람들과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의 성공률이 전혀 다르고, 또한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 중에서요, 빨리 옮기는 사람들이 성공할 기회가 더더욱 많다는 것이에요. 유튜브를 비즈니스로 생각을 하고 하나의 회사를 운영한다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가 처음부터 잘 되면 정말로 좋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 시간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짠다 해서요, 바로 대박이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유튜브에 올인하는 것도 좋지만 플래닝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 수입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유튜브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돈이 많아서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이 있어서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에게 올인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가요? 현재 유튜브로 생활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일을 하시면서 유튜브 준비를 하시고 또 안정적으로 또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기반을 잘 깔아 놓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 여러분들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유튜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2020년도에 한번 유튜브 시작해 보시는 것이 어떠세요? 물론 쉬운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혼자서 하는 것은 힘든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같이 유튜브를 시작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공동체가 있으면 같이 그분들과 정보 공유를 하면서 같이 성장하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경쟁이 아니라 동역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만약에 2020년도에 유튜브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시리라 이게 생각이 됩니다.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 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2020년도 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 인사를 드리고요. 2019년도 미국 튜브를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에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